되어가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이콜로지 단어 중에, 심리학 용어 중에 need for cognitive closure, 그러니까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그런 좀 어려운 이 단어가 있습니다. 개념이 있는데요. 이 종결 욕구란 뭐냐면 어떤 질문이나 자기에 맞이한 어떤 이 새로운 이 상황에 대하여 이제 모호함을 찾지 못한, 애매한 그 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이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빨리 즉각적으로 어떠한 답이든지 하나의 확실한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desire, 그 욕망을 종결 욕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빨리 무언가를 액션을 취해서 그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를 없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독교 신앙이란 게 결국은 참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고 또 내가 답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닐까요? 성경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기다리는 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다리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 민족성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죠. 참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참을성이 없지만 그 민족도 참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니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불평에서 그냥 끝이 나면 되는데,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런 이 욕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지한 달이 넘었음에도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은 계속 지체되는 이 모호한 상황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르라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제 내려올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한 달이 넘었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 결정만큼은 도저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읽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결정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이 내리려는 결정은 뭡니까? 다름 아닌 신을 바꾸려는 거죠. 아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뭐 지도자를 바꿔야지 왜 신을 바꾸려고 하는지 도대체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의 머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뭐 갈아신는 신발도 아닌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바꿔서 믿으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좀 반대로 좋게 생각하려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초의 그 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율법을 받기 위해 홀로 시내산에 올라간 간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의 이 이해 못할 요청도 말이 안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아론의 행동입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친형이자 장차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될 인물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자, 2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 있는 동안에 얼마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하고 훌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론입니다. 이들이 충분히 모세가 없어도 그 문제를 잘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형 아론을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음에도 동생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가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대제사장으로 나중에 세울 사람, 영적 지도자라면 처음부터 아론을 그냥 세워도 될 텐데 왜 굳이 모세를 그렇게 고생시켜서 데리고 왔을까? 이런 이유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론은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을 참지 못하는 그 종결 욕구를 가진 백성이 모세는 지금 사라지고 없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요구했을 때 아론이 정말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면 뭘 했어야 될까요? 그들을 혼냈어야죠. 그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다른 신을 만드냐고 그냥 거기서 막 호통을 쳤어야 돼요. 근데 아론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아론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론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그 전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훌이 그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신을 만들잖아요. 참지 못하고 막 호통을 치다가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서 이후로는 훌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 있긴 합니다. 그건 전승이니까 우리가 뭐 100% 믿을 것은 못 되고. 자, 여러분. 아론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갈피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죠. 이미 처음에 그 말이 나왔을 때 단칼에 끊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반역 행위가 맞는데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니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그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생각해낸 한 가지 요책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그들이 스스로 신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묘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색다르게 선택한 거예요. 그 시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금으로 결정한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이 장신구는 중요한 거죠. 네, 그것도 금으로 만든.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콕 집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여자를 건들자. 여자들 이 금 같은 거 내놓기 싫어할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금 가져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자녀가 가장 귀하게 이런 것들 다 가져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죠? 아마 아론은 여인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쉽게 내놓지 못할 것이므로 신을 만들기 어렵다고 발뺌을 할 작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아론 자신은 그렇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자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아론의 제안이 솔깃하게 들린 거예요.
가장 귀한 금으로 신을 만들자는 이 아론의 요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자극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죠. 여기 봅시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없네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아론이 만드는 송아지를 보자마자 신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아론은 자신이 한 말 때문이라도 이제 발을 뺄 수조차 없게 되었고, 급기야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완성되자마자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우리의 신이 드디어 생겼다, 눈에 보이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얻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론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견고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애시당초 일단락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지도자가 딱 제어했다면 아예 뭐 우상 이야기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삐끗하면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고 문제가 막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세상의 물결이 막 우리에게 밀려와도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삐끗하는 게 참나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며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그러죠. 속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여기고 얼마나 빨리 부패하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이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정말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명령하신 것들을 모두 다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20장 보죠. 시작.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막 쩌렁쩌렁하게 산이 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론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나요? 범할 수 있다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하는 일이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 일을 꾸밀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이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가버먼트는 한국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만약에 무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라는 곳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은 이 신사의 절하는 이 법을 참 불행하기도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의 가장 헤드쿼터죠, 총회에서 이 신사에게 절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아, 이거는 그냥 일본의 그 전통적인 그 전통을 따르는 거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총회에서 이걸 통과시켜버려요. 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고기 하나 끄뜨기지 않았죠. 우상에 절하지 않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죽고, 그런 사람들을 추록 성도라 그러죠. 신사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 신자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신자들은 총회가 결정을 내렸는데 총회가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고 했겠어. 얼마나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늘 앞에 이거 물어보고 기도하고 답을 얻었겠냐고. 그렇게 해도 돼. 이건 우상 숭배 아니야.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많은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의 머리를 숙였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머리를 숙일 때 마음속으로는 왜냐면 찔리거든요. 아무리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우상에 절을 해야 되니까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고개는 숙이지만 절은 하지만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므로 자신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기록을 보니까 출옥 성도들이 이제 해방에 되고 출옥 성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막 질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머리 숙인 거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우상 숭배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자기 눈만 가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시작!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They are a stiff-necked people. 목이 뻣뻣해요. 무슨 뜻이죠? 아니 그냥 깨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으면 될 것을, 아니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될 것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목을 들고 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죄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론이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인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한 둘씩 떠나가고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고 사울왕은 할 수 없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죠. 공교롭게도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드린 것을 보았고 사울왕에 물었어요. 어찌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왕이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 하나씩 떠나가고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이 변명이 사무엘에게 통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통했을까요? 자 다음 구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You have done a foolish thing.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합리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시죠. 안 통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런 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자기의 합리화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아니면 부득이하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변명이 되지도 않고 그들의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기 합리화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가 된다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도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무슨 자기 합리화를 했죠?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데리고 온 저 여자 때문에
했다는 걸 자기 합리화시켰잖아. 하와는요, 뱀이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게 다 그 인식으로 나가면 이 세상 죄는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이 있음에도 80이 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웠는지 왜 세우셨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은 갑자기 조금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자,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없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한테 할 말인 건 이상하죠. 아니, 지도자가 있으라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기가 갸뚱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죄를 지었고, 특히 우상을 섬기는 범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진멸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 아론조차도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지 이 행동 하나로 그냥 증명해 보인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셔서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접속받았겠죠. 내 말 안 듣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나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킨다니까 why not? 충분히 없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합리화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제안이 오히려 하나님께 이 누가 된다는 것임을 용기 있게 말합니다. 당돌하게. 자, 12절 보시죠.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이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지금 뜻대로 하시면 지금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다 죽이려고 어렵게 애굽에서 데리고 오셔서 뭐 이런 소문을 듣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결단코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가나안 땅 이 땅도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뭐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모세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막아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지금 상태가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께 익스큐즈를 구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많아요. 그리고 결국 보니까 다 내가 나 한계화 시키는 거야. 나 그냥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자기 합리화. 생각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아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진 않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Stiff neck? 목이 뻣뻣한 채로 있기를 원할까요? 회개하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께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이 왜 위대한 줄 아실까요?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부득이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는 목이 뻣뻣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변명거리를 찾기 전에 부득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자기 합리화 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을 어떻게 보면 모두 이 아론과 백성들, 나중에 미리암도 누나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들과 형과 누나가 저지르는데도 하나님께 고개 숙인 자는 공교롭게도 모세밖에 없단 말이죠. 모세가 자기의 합리화를 했어도 충분히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그는 변명 대신 용서와 회개의 시간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칫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 자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믿게 되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되더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계속되는 거예요. 백성이 아론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합리화가 자신의 우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옳다고 인정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얼마나 많이 찬양 부르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면서도 어느샌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말씀보다 더 앞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만든 자기 합리화로 인하여 생겨난 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모세처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나 뭐